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아, 저분은 아, 참 멋있는 분이구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실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아, 저분이 성격이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면도 있으시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까고 까고 자꾸만 새로운 것들이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붙여서 그냥 들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저기 선생님, 그러면 영상이 뒤에 하나도 안 되나요? 예. 아, 그거 그때는 나오나요? 그때는 동영상이 나오나요? 사진이 나오나요?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 혹시 콘체르토 아리아라고 써져 있나요? 옛날에 작곡가들이 곡을 이렇게 오페라를 처음에 써서 초연을 하잖아요. 처음 초연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이 곡이 덜 멋있는데 좀 고쳐서 해야겠는데 아, 주인공 아리아가 안 멋있는데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시 써가지고 띄워놓은 것들을 콘체르토 아리아라고 해요. 이거는 콘체르토 아리아 중에 한 곡인데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너무너무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리하 베리시 소통 문화의 글씨. 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부르는 노래예요. 너무 속상해서 나 진나갈 거야. 근데 어디로 가지? 그러면서 어 심시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노래는 많이 들어보셨죠? 라샤.